PNR 대표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는 인정한다. 김건희에게 대형 악재 두 개가 떴습니다. 첫째는 명태균 여론조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PNR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린 여론조사 불공정의 오늘자 조사입니다. 물론 MBS도 오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친윤 여조가 폭망했지만 제가 불공정을 주목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 호감도의 경우 큰 변화가 없지만 양자 대결의 경우 역시나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정당 지지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창이 지지율을 보면 소폭 반등을 했는데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많이 보여드린 이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국감 직전 터진 김의겸 의원의 특종 보도 이후 오히려 폭락할 것 같았던 근의 지지율은 지지층 결집으로 반등했지만 국감에서 계속 터지면서 결국 내리막을 걷다가 태블릿 보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말고도 뉴스토마토가 PNR 관련 단독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폭로전이 임박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PNR 대표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했는데 PNR 대표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는 인정한다. 본인도, PNR 대표가? 네, 본인도, 여론조사 대표가요? 맞습니다.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시에. 그래서 본인도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네. PNR 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대표 회사 네. 사장이고 맞습니다. 문항 설계나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 스스로 그때 결과 뭐 여론조사 내용이 이상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상했냐라면 본인은 네. 굉장히 소신껏 원칙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난을 치거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데 네. 왜 우리 것만 높게 나왔느냐라고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에 기사를 내기로 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는 이준석 관련해서도 충격이지만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는 명 씨가 업무 보고차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고 했습니다라며 이 씨는 김 여사의 육성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육성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런 내용의 녹취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건 더욱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즉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건희 두 번째 악재는 이겁니다. 어쩌면 명태보다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종호랑 40분 통화했다. 그것도 검찰 말이에요. 검찰 아직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수사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것도 튀어나왔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내부 검찰 내에서도 내부균열, 여당에서도 내부균열, 네. 대통령실에서도 내부균열 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내부균열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막 쥐새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론도 지금 KBS만 안 움직이지 MBC는 하루 종일 때리는 거고 JTBC도 오늘 맥꼭지 했거든요 이거? 맥꼭지 했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SS나 다 달라붙게 된다. 네, 그러면 네.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럴 게 오지 않을까. 일단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